환영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5월 9일 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끝내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5월 9일 감사합니다. 언제 봐도 이 영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방송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방송 시작한다고. 예.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주말 끼고 좀 쉬어봤더니요. 이 참 휴식을 잘 취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좀 성공하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갑자기 오랜만에 이런, 어떻게 보면, 올해 말고 작년, 뭐, 연휴 때, 어떤 명절 때 이럴 때 세월호 광장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 아이들, 유가족들과 그 추석 행사 뭐 그런 거 찍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당일날만 저도 아버님께 그 차례 지내고, 그러다가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갑자기 뭐 열흘 쉰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좀 제가 좀 가부장적인 건 아니지만 그 사실 수요일 날이 그 명절이잖아요. 수요일 날이 명절인데 그 남자들이야 뭐 내일 가갖고 뭐 내일 가서 뭐 누나들이랑 와이프랑 뭐 같이 뭐 음식 장만 하고 수요일날 차례 제가 별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저는 누나가 두 명이 위에가 있어갖고 특별히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은 쉬는 날이거든요. 그 잘못됐지만 같이 뭐 도와주고 하긴 하겠지. 근데 어떻게 이 연휴를 어떻게 쉬어야 될지 그렇다고 그래갖고 뭐 해외여행 100만 명이 간다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시청자들이나 저나 100만 명 안에 못 끼었잖아, 올해는. 다음엔 낍시다, 우리. 알겠죠? 다음에는 우리도 그 해외여행 가는 100만 명 안에 좀 끼어도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는 막 너무 공항 복잡하고 그럴 때, 그리고 비싸고 그럴 때, 해외여행 가는 것들을
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마마키님, 그리고 지닥철아님, 다나만님, 네, 다나맘님 고맙고요. 왜 그러냐면요, 뭐하러 여러분들 비수기 때 가면 진짜 막 반값에 갈 수 있는 것을, 물론 시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연휴 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요즘이 성수기라서 이렇게 비싼데, 저는 막 여름 휴가도 막 솔직히 못 갔다 왔거든요. 여름 휴가도 막 성수기 때 다니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저는 막 복잡하고, 여름 휴가도 막 8월 초, 7월 말 이런 거 가는 거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싸고 사람들 없을 때 가야지 좀 대접받잖아요. 그래도 어디 가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까 이렇게 낮에 여기저기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어떤 좀 일도 보고, 우리 김병건 기자님은 아르헨티나 가셨더라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내일 오신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외국 나가는 사람들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 생각이 어떤 시간과 생각이 어떤 제약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몰리니까 비싸겠죠. 근데 저는 외국을 가도, 그리고 우리 애들이 와갖고 지금 집에 있어요. 저기 처갓집에 다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하여튼 연휴가 시간이 길면 여러분들도 잘 쓸 줄 아는, 그쵸? 연휴를, 우리 직장인들 대부분 이제 다음 주까지 쭉 쉴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주어진 그 연휴 시간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오늘 이렇게 추석,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시작이죠.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우리 스로방님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퇴근하시고 다시 이제 집에 들어오셔갖고, 내일부터는 대부분 많이 내일 일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 사실. 내일 내일은 개천절이니까 쉬는 거구나. 예, 내일부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들 편안하게 쭉 쉬실 텐데, 예, 우리 어머니들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예, 옛날같이 뭐 대가족들이 모이는 가정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어쨌든. 예, 저는 오늘 방송하고 주중에 방송 할 수 있으면 한번 하고 금요일 날은 꼭 할게요, 여러분들. 예. 예. 진짜 9년 만에 마음 편하게 맞는, 9년 만에 맞는, 진짜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야, 명절도 10년 만에 제대로 된 명절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언제 진짜 이 명절만 되면 참 마음 무겁고 그랬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1일 통신원으로 변신해서 활약하는 YTN 영상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TBS 교통방송에 1일 통신원으로 출연해서 귀성길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전달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졸음운전이라면서 피곤하면 휴게소에서 한숨 돌리고 다시 출발할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 신추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1일 통신원이 됐습니다. 귀성길 교통 상황을 전달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에 전화로 출연해서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송을 한 것이 10시 15분쯤인데 이때 가장 밀리는 곳은 역시 경부고속도로라면서 부산 방향으로 서울요금소 이전부터 30여 킬로미터가 정체되고 있다고 통신원처럼 전했습니다. 귀성객들에게 안전운전도 당부했는데요. 졸음운전에 가장 든든한 안전띠는 휴식이라고 말하면서 장거리 운전에서 졸음운전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이 안전운전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시 출발할 때 전좌석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철도, 항공, 해운 종사자들에게 고맙다면서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 한가위 연휴 동안 남녀가 함께 상도 차리고 고무장갑도 같이 끼고 운전대도 같이 잡아야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낼 것이라며 고향에 못 가고 성묘를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긴 연휴 정부가 대비할 일은 대비해 가면서 휴식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예, 참 꼼꼼하세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여러분들 저 현장에서 아까 우리 아들레맘님 보셨다고 했는데 저 되게 웃겼다며요. 예, 어떤 그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통화하시는 분이 혹시 배치수 씨예요? 그랬대. 뭐 저 1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올 리가 없는데 누가 문재인 목소리를 내니까 혹시 배치수 씨 출연하셨냐고. 뭐 그러다가 아니 문재인입니다. 뭐 그리고 그랬다는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예, 오늘 어쨌든 참 대통령 예, 배치수냐고 물어봤대요. 그래갖고 아 문재인입니다 이러면서 예, 얘기를 하셨다. 예, 참 뭐라 보기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지금 제가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랬더니 지금 박근혜 정부와 하에서 우리가 지금 추석을 끔찍하게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있고 저는 정말 박근혜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한반도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북한의 연일 강공 모두를 예, 얘기했었거든요. 뭐 암울한 추석을 떠나서요 제가 정말 만약에 박근혜를 우리가 진짜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은 역사적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직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한반도는 거의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 트럼프의 어떤 저런 대북 강경 발언 거기에다가 오히려 박근혜라는 제가 어떻게 보면 군사 충돌까지 일어날 수도 있었을 아주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면 그들이 늘 써먹었던 게 프레임 전환이었거든. 그 프레임 전환에 가장 좋은 건 전쟁이야. 전쟁의 공포라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헌이라는 블랙홀이 아닌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는 얼마든지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런 트럼프의 어떤 그 강경 발언에 한반도 박근혜의 저 생각 없는 외교가 만약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우리가 지금 추석이 아닌 공포에 떨고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고 만약에 버티고 있었다면 한반도는 현재 제가 볼 때는 계엄령 상황도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한반도는 계엄령 상황이 계엄을 때리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는 연기가 되고 제가 생각하면 박근혜는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정말 끔찍한 건 뭐냐 박근혜를 올해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면 대법관들 6명을 박근혜가 지명하고 나갈 수 있는 제가 2014년 방송인가 2015년 방송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진짜 문재인이 만약에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박근혜가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무려 11명을 지명하고 나간다. 그래갖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참 걱정을 했었어요. 다음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박근혜가 11명의 어떤 대법관들을 지손으로 어떤 이 사법부의 수장들을 자기가 뽑고 나가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정말로 힘든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를 우리가 쫓아내므로써 그 대법관 6명의 나머지 6명에 대한 인사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고 현재의 김명수 사법 대법원장도 바꿀 수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정말 대한민국의 촛불 혁명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촛불 혁명이 정말로 위기로 치달을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그 진로를 정말로 극적으로 바꿔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기로 갈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진로를 극적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그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2020년 총선 총선 때까지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정말 대승을 하고 정말 한 2020년 총선까지 승리를 한다면 저 수구 세력 그 다음에 정권 연장을 한 번 더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를 일단 저 수구 세력들과 친일 독재 정당들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앞서 내년 지방선거 앞서 선거구제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정말 천운이거든. 저는 여태까지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수구 정당 친일 매국 정당들이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연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호철 비서관은 내가 그저께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이호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호철 비서관 부산시장 얘기는 내가 언제 얘기했지? 저번 주 금요일날 얘기했잖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으로서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저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국민의 선택이 아닌 독재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사실상 하나의 그 진짜 형상화된 이건 국민의 선택이 아니었고 국민을 호도하고 속여갔고 결국은 국민들이 마치 자기 저 사람들이 안보와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이 독재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어떤 그 친일 독재의 그런 정당들이 이제는 그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독재 권력에 어떻게 보면 편승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을 키워놨던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저들이 저렇게 세력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 집단이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게 위기가 있으면 또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저들이 해방 이후에 여태까지 정치라고는 딱 두 개 했어요. 어떤 거였냐 종북몰이 국민 분열 이거 두 개밖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역주의 조장시켜갖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뭐 아직도 영원함 저렇게 갈등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런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부터 시작됐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 종북몰이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제 빨갱이라는 말도 그들이 국정원을 통해서 희한하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아주 퇴행적인 단어였죠. 빨갱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 이념적인 단어가 없어졌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정말 없어졌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왜 우리가 갑자기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빨갱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부터 해갖고 어르신들까지 왜 이렇게 쉽게 나오나라는 얘기했더니 그 배후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국정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종북몰이를 갖고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기득권을 휘두른 정당이 아니라 아주 퇴행적이고 군사 독재 정부에 의해서 한마디로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딱 두 가지의 논리 종북몰이와 지역 갈등
그로 여태까지 연명했던 정당이라서 결국은 그 수명이 지금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정말 종국물이 씨도 안 맥혔고요. 요번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저는 박근혜 어떻게 보면 조중동을 통해서 여론 물타기를 늘 시도했는데 과거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같이 그들이 종북몰이나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명박이가 사실상 전면에 검찰의 수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박근혜를 구속시킨 것만으로도 참말 어떤 그 촛불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극적인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빠지고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수렁에서 나오지 못할 만한 위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극적으로 바꿨던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국은 이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양육된 저런 자유한국당은 내년 우리가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갖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꿈님도 어서 오시고요. 무슨 얘기하다 또 얘기했지? 예. 그 다음, 예, 오늘 단신 시작하면서, 오늘 1번, 2번 하면서 오늘 시청자분들과 편안한 우리 소통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조사했는데 77.9% MB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MB의 정치 보복, MB 측에서 여러분들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운운을 하고 있는데 MB의 그 정치 보복 반발에도 70.7% 정당한 수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방법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을 지휘하는 과거의 어떤 그 정권 유지의 어떤 그 과거 권력의 비리를 캐는 게 아니라 여론이 형성된 다음에, 그치. 이게 정말 이거 중요한 거거든. 여기저기서 이명박, 박근혜의 어떤 수많은 비리와 부패들이 펼쳐지면 청와대는 어떤 국정원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견되는 자료들만 검찰에 딱딱딱 넘겨주면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와 언론에 의해서 까발려지면 점점점 국민들의 공분을 앓고 있을 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패와의 척결을 전면적으로 선포를 하시면 정말로 이렇게 이명박이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한 짓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참 좋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이야. 그거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전에 나서거나 대통령이 나서갖고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은 반드시 청산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천명을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CCBB가 어떤 논쟁거리가 될 텐데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고 결국은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밝혀지는 지난 과거 정부들의 비리 그리고 부패들이 있을 때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에 발맞춰서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명박 한마디로 그 검찰의 칼날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초조한 거거든. 이게 한마디로 몸통을 바로 겨냥하는 게 아니라 외곽부터 조여오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거거든. 그렇잖아. 처음에 국정원의 어떤 수사를 할 때도 민간인들부터 조사를 해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를 하고 이제는 원세훈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전직 국정원 차장급의 관리자들을 구속시키는. 한마디로 이게 점점점 숨통 조이기가 오히려 저들이 오히려 이거를 정쟁화시키지 않고 한마디로 여론과 검찰의 팩트로 검찰의 수사력을 지금 동원한 건 아니죠. 당연히 그 범죄 행위가 발각되니까 당연히 수사를 한 것이고요. 굉장히 너무너무 잘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여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MB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여준 과거 연예인들의 사찰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찰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사찰을 하고 선거마저도 조작을 했고. 여러분들, 이명박이라는 그 시대의 저 사기꾼 새끼는 노무현 대통령이 딱 진짜 열린우리당이 잘 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는데, 지금 국정원 문건과 과거 이명박이가 했던 정치 개입을 들여다보면요, 얘는 탄핵을 넘어서 그냥 바로 끄집어 내려왔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과거 정진석이나 청와대에서 자기 참모로 근무했던, 현재 정진석이가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부 수석했던 거 다 알고 계시죠. 걔네들이 이제 청와대에서 다음 총선을 위해서 나갈 때 청와대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들이 정계에 진출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다 개입한 게 MB거든. 근데 저런 인간들은 그 당시에 진짜 제가 열받는 건 뭐냐면요, 간첩 때려잡으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국정원이라는 막강한 대한민국의 거대 조직을 먹여 살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정원은 국민을 때려잡고 피드수첩을 빼 때려잡는데 혈안이 돼 있고, 언론을 때려잡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사회 문화를 모두 망라하고, 국정원이 한 일은 간첩 잡는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정보를 캐내는 작업이 아니었고, 오로지 우리 민간인 이명박에 대항하는 모든 국민을 사찰하는 것들이 드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MB 같은 애들은 제가 보면 절대 사용시키면 안 돼요. 쟤는 저렇게 쉽게 죽으면 안 돼요. MB는 절대 쉽게 죽으면 안 돼요. 나는 이 사진을 아직도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데, 저 노무현 대통령이 저 눈빛은, 저 이명박은 너는 참, 나는 이 사진을 아직도 늘 갖고 있는데, 저 뻔뻔했던 이명박이는 저런 애들은 사용시키면 안 돼요. 끝까지 죄를 믿고 병가 보석이 아니라 감옥에서 죽도록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MB의 어떤 저런 전면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부분이 MB를 수사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뭐 추석 밥상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추석을 앞두고 정진석이 저렇게 9월 20일 날 계획적으로 제가 조직적으로 나선 거거든요. 추석에 많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뭐 서울 사는 동생, 뭐 어디 뭐 고향을 지키고 있는 형님, 뭐 또 타지에 나가 있는 뭐 동생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어떤 가족분들이 있으면 이 추석의 밥상머리 대화는 사실상 뭐 아직도 뭐 지방이나 시골에서 대가족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뭐 중요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정치 얘기를 안 하죠. 걔네들이 전면적으로, 사실 정진석이 9월 20일 날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꺼내면서 들고 나왔던 것은 제가 지난 정치 분석을 통해서 얘기했던 게 아주 의도적이고 타이밍이 그랬었다. 뭐냐, 추석 밥상에서 이명박과 노무현을 같이 소환해서, 한마디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명박과 노무현 같이 다수사자로 결국은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의 어떤 그 국민들의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저렇게 70%가 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여론 조작을 하고 했던, 그때는 국정원을 동원하고 뭐 조중동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이 형성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번에도 이명박 실패! 실패고, 과거 여러분들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그 국정원과 군 사이버 심리전,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 과거에 여러분들 뭐 4대강 기사나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기사나 이런 게 메인에 딱 뜨잖아요. 4대강 기사나 이런 것들이 메인에 딱 뜨면 막 사람들이 딱, 우리는 자발적으로 했고, 뭐 4대강 뭐 너무너무 뭐 자전거 타고 보니 너무 도로가 좋더라 그러면 에이 조선아, 4대강 녹자라 때나 마셔라, 뭐 이런 비판적인 글들, 댓글들이 쫙 달리면서 싫어요가 쫙 달리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그 기사나 어떤 MB에 관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90%다 그러면, 한마디로 90%가 MB 정부를 비판하고 10%가 뭐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주로 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댓글 부대들이 달라붙어갖고 이 90대 10%의 불리하고 나쁜 영향의 기사를 70대 30으로 바꿔놓는 거였어. 댓글 좋아요를 막 누르고, 상위 댓글로 막 자기네끼리 어떤 이 글을 베스트로 올리고 막 그러면서 결국 얘네들이 90% 국민들이 비판했던 기사가 어느 순간에는 70% 긍정적인 기사로 바뀌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얘네들이 바로 노렸던 게 바로 국정원과 바로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 일을 주로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밝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론에서 한결같이 이명박의 어떤, 그러다가 얘네들이 아무리 작업을 해도 어떤 바뀌지 않은 것들은 어느 순간 삭제가 돼버리고. 그게 바로 군 사이버사. 그래서 김관진이가 조만간 추석 지나고 김관진도 소환하게 돼 있는 그런 스토리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7%로, 2.1%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4주간 소폭의 하락 행진을 멈추고 2.1%가 올랐습니다. 나는 웃긴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2점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65%에서 2.1%가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레기 새끼들은 문재인 지지율 추석 앞두고 폭락. 그치? 아, 이 새끼들, 여러분들 이 기사들을 이런 걸 보라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2.1%가 추석을 앞두고 떨어졌으면 문재인 5주 연속 지지율 폭락, 이지랄 떨었을 거야. 근데 2.1%가 오르니까 뭐라고 쓰는지 알아? 반등. 아유, 아직 멀었다. 2.1% 반등. 에휴. 어쨌든, 어떤 이렇게 국민의 지지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67.7% 이런 정도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80% 이상의 그 지지율을 생각하셨던 국민들이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41.1% 받았던 대통령이 현재도 자기를 찍지 않았던 국민들을 20% 이상 더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정치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 11.11%가 급상승했고, 어떤 이명박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적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수구 세력들이 어떤 선동에 의해서 보수층들도 어떤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양분화되는 분위기예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민주당에 대적할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라고 하는, 사실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면 과거에는 사실 샤이 보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갔고, 정치 어느 정당 좋아요? 그럼 아, 나 정치 관심 없어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은데, 과거 샤이 보수들이 귀환한다고 저는 뭐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헌법 파괴였지. 사실 박근혜 국정농단이야.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헌법 파괴가 일어났을 때, 헌정 유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거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굉장히 샤이 보수가 돼갖고 창피해서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자기 의사를 불분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항마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이 보수 직결을 노리면서 이런 행보에 과거 샤이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소폭으로 저기 오르고 있다라고 저는 정치 분석을 좀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한 3주 전에 미국과 북한이 엄청난 그 공방을 벌이고, 한반도의 핵 위기,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뭐 이런 어떤 징조가 보이고, 북한의 어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이해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장 문재인 정부도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코리아 패싱, 바로 문재인 정부 패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비밀리에
한반도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와 북한의 그리고 우리와 미국의 이 채널이 엄청나게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소라 아빠님 고맙습니다. 불닭볶음님도 고맙고요.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때 저희 기자방에서 돌던 게 싱가포르에서 6자회담이 아닌 4자회담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북한, 대한민국 이 네 개 나라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쟁 와중에서도 밑에서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외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대북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미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대화의 의사에 반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막 서로 막 핵실험하고 뭐 전략 폭격기 동원해 갖고 무력 시위를 하고 그래도 물밑에서는 다 제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고 미국과 북한의 어떤 북미 회담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선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모르게 미국과 북한이 만약에 어떤 그 회담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 정말 한반도에서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대북 문제의 방향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게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중국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돼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과 북한의 북미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 과거 박근혜는 어땠습니까? 미국에 발맞춰서 철딱선이 없이 미국은 물밑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혼자 모든 북한과의 통신 외교는 모두 단절시키고 혼자 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으면 마치 이게 바로 안보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던 박근혜 이명 박근혜 정부가 결국은 겉으로는 싸우고 있는 건 미국과 북한이었지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이명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사실 외교 참사였어요. 그 와중에서 한반도에서 과연 미국과 북한이 저렇게 한반도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을 때 그럼 한국 정부가 과연 미국의 편을 들 것인가 북한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인가에 상당히 중요한 스스로의 어떤 우리 정부의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떤 한반도의 중재자 역할을 포기했던 게 이명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어떤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이런 군사 충돌이 어떤 일촉즉발되고 어떻게 보면 언어의 싸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말싸움 이 중간에서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그 비밀 채널을 가동을 하고 북미 회담이 일어날 경우에 한국의 어떤 문재인 정부가 패싱이 되면 안 된다. 모든 문재인 정부, 미국도 문재인 정부에게 동의를 얻고 북한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외교력을 믿고 미국과 북한이 어떤 정상적인 평화적인 어떤 회담이나 어떤 어떤 뭐 북미 평화 협정을 맺더라도 꼭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패싱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잘 밑에서는 여러분들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이제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찻잔, 정말 이거 갖고 싶어갖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설날 제가 엊그저께 중고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시계에는 아예 그 매물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 찻잔 삽니다. 뭐,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볼멘 소리를 해요. 어떤 소리를 하냐면, 아니, 그거 좀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 조금 좀 팔아갖고, 좀 팔든가, 하는데, 한마디로, 롤렉스가 아니라 이니렉스래요. 지금 별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세계적인 명품 시계 롤렉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니렉스래요. 이니렉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판매 계획이 없고, 응? 문재인 대통령이 판매 계획도 없고, 지금 청와대 그 비서진들이나 여러분들 청와대 비서진들도 없대. 청와대 그 비서진들도 시계가 없는 정도래. 언제 주냐? 생일날. 생일날이나 어떤 집안의 직원들 중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특별하게 선물로 하나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에게 그 물어봤나 봐. 좀 이거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이니렉스, 롤렉스도 아니고 이니렉스 좀 차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이 있는데 좀 판매하면 어떠냐라는 그 의견도 제시했잖아요. 주변 참모들이나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대요. 역시 우리 대통령인다운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박하다는 소리를 좀 듣는데 왜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시계도 제작 안 하냐. 기념품 예산도 국민들 세금인데, 기념품 예산도 국민들 세금인데, 저거를 마음대로 국민들 세금 갖고 저 시계를 만들어 갖고, 저렇게 함부로 쓰면 되겠냐. 그런 말씀을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지금 청와대 직원들 예산도 과거에는 청와대의 업무비나, 청와대의 업무비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청와대의 업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때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청와대를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청와대의 뭐 물품 구매나 그런 거 절대 못하도록 지금 시켜갖고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그 나오는 소리가 옛날 이명박근혜 때나 청와대가 진짜 신의 직장이고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었지 지금 과도한 업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가 탄핵 당하기 직전에 엄청난 돈을 썼잖아 하루에 그치 엄청난 돈을 썼잖아 그래갖고 지금 청와대 살림을 박근혜 정부에서 짜놨던 청와대 예산 갖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을 사실 박근혜가 하루에 깜빵에 있으면서도 얼마 썼다고? 870 썼다고? 8700? 과거에 이렇게 박근혜는 국민의 돈을 펑펑 쓰고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더 웃기잖아. 판매에서 이윤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는 게 더 그 예산 집행을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이라는 건 기획재정부에서 다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더 웃기잖아. 판매했다가 나오는 수익을 뭐 그것도 에너지 낭비됐잖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는 저렇게 야박하다 라는 얘기가 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좀 홍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딱 여시면 핸드폰을 여시면 그 어플 다운받는 거 있잖아. 그거 혹시 보신 분들 있죠? 민주당 여러분들 그 대선 백서 나온 거 알아요? 대선 백서 전자책 민주당 대선 백서 전자책을 여러분들이 무료예요. 무료. 무료니까 여러분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과거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그리고 저쪽에 프레임 대응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좀 보여줄게요. 어떤 식으로 공짜예요. 공짜. 어떤 식으로 다운받으면 되냐면요. 나도 다운받았는데 어디 갔지? 거기에 나오는 사진 제가 제공해 준 거 많아요. 거기 아마 대선 백서를 만드는데 도움 주신 분들 시사타파 있을걸? 구글에서 요런 거 이거 이런 식으로 대선 백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 보셔요. 공짜 공짜. 그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런 것도 나와 있을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운 받아 보시고. 나 안철수 얘기를 웬만하면 안철수 패싱, 홍준표 패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재밌는 소식 하나 좀 전해드리고 단신을 마칠게요. 국민의당 베이스가 어디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게? 국민의당의 본인들이 얘기하는 베이스는 광주죠. 호남이죠. 지금 국민의당의 광주시장 후보가 없대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당이 엄청 많은데 광주시장 후보가 없어갖고 지금 국민의당이 딱한 처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에게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본인이 인재 영입위원장 아닙니까? 그렇게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그 국회의원들을 같이 데리고 있는데 본인이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떻게 광주시장 하나 영입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1번 옛 MB맨들 이명박 방어에 전면에 나섰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원세훈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원세훈이가 진짜 무슨 국정원 교육을 받은 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철밥통 지키던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이 하나 믿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할 때 서울 부시장 따라다니면서 사실 따까리 노릇하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행자부 장관으로 올라갔고 지금 검찰의 전면적인 모든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막 추가적인 기소가 여러분들 그 들어올 경우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세훈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MB의 측근들이 나서지 않겠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봐. 아,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옛날에 전두환이를 끝까지 지켰던 놈은 누구야? 장세동이야. 장세동은 군인 정신이라도 있었어. 잘 생각해봐. 그치? 장세동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전두환이를 끝까지 사수했던 건 장세동이야. 응? 장세동은 그래도 군인 출신이었단 말이야. 끈끈한 게 있었단 말이야, 지네끼리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원세훈이라는 것은 그냥 철밥그릇의 공무원이었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 MB 측근들이 만약에 원세훈을 누가 봐도 아 원세훈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절대 MB까지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전방위적으로 저렇게 이재호까지 나서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 내가 사실 MB 측에서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원세훈이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원세훈이 입에 사실 원세훈이가 폭탄적인 발언을 하면 이명박이는 한 방에 가는 거거든. 응? 그래서 결국 검찰의 원세훈에 대한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뭐 4년 5개월 뭐 원세훈의 구형이 뭐 2심에 났고 사실상 그 원세훈이도 앞으로 엄청난 그 사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사실 지금 원세훈이가 혼자 독박 썼잖아. 그렇잖아. 원세훈이가 현재 독박 쓰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정진석이가 나서고 있고 옛 MB맨들이 전면에 방어전을 나경원까지 나경원이 오늘 얘기하면서 참 나경원이 쟤는 과거의 구태 너는 역시 한나라당 출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적폐 청산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길래 내가 우리 나국상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니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니들 적폐청산 못했잖아. 니들이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니들이 아무리 까도 까도 캐도 캐도 나오는 게 없었잖아. 응? 니들이 참 한심한 게 뭐냐면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까지 집권하신 분이야. 2008년 초까지. 응? 니네가 집권할 때 뭐에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니까 노무현 김대중까지 같이 뒤지자는, 응?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근데 여러분들 저런 거 있어요. 이명박이가 무슨,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하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명박이 퇴임한 지 4년밖에 안 돼요. 이명박이 퇴임한 지, 이명박이 2013년에 퇴임했잖아. 이명박이 퇴임한 지 4년밖에 안 돼.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이명박이의 사건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다 살아있어. 그치?
여러분들 마치 전 정권 하면 오래된 사건 같이 해갖고 이명박이가 물타기를 하는데 이명박이 퇴임한 지 4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고 결국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국정원 적폐청산 TF 지금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게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바로 그 자료들이 검찰로 넘어가는 거야. 거기에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을 가장 잘 캤던 사람이고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여기저기 쏟아지 옛날에는 감히 받아도 못 보고 달라 그래도 주지 않았던 국정원 정보들이 국정원에서 MD의 국정원의 악행 사례들이 막 넘어오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 옛날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이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할 때 국정원에서 수사 무슨 자료를 줘? 아무것도 안 주고 오히려 막았잖아. 요즘은 서울 주 그때와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의 무게의 차이를 봐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그 서열 2위잖아. 중앙지검장님은 앉아서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지니까 윤석열 입에서는 그리고 검찰의 지금 검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했던 일들이 문건으로 넘어오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중에서 그리고 어떤 아고라의 댓글, 무슨 댓글, 블로거들 안 사찰한 사람이 없고 심지어 연예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추모했던 연예인들 그리고 그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던 연예인들을 가장 죽이는 방법이 여러분들 쉬운 게 뭐야?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권력이 연예인들 죽일 때 가장 쉬운 게 뭔지 알아? 광고주를 압박하는 거야. 광고주를 압박하는 거야. 아니 방송 하차를 떠나서 방송 하차는 기본이고 어차피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차피 언론을 장악했었잖아. 광고주를 압박해갖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김제동에게 CF를 준 회사가 있다. 그 회사 조짐은 그 사람 뭐 국정원이다라고 전화 와갖고 거기에 광고 주셨죠? 조만간 그 자료랑 그것 좀 다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람한테 다음에 광고 주겠어? 못 주는 거야. 광고 못 주는 거야. 결국 연예인들을 죽이는 건 뭐냐? 이미 방송장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출연을 끊어놓고 결국은 광고주들을 압박해갖고 작은 CF 하나도 못 찍게 만드는 거였어. 그런 거였고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요즘 보면 제2의 장세동을 꿈꾸고 있는 이재호라고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재호가 꿈꾸는 것은 제2의 장세동이다. 한마디로 이제 원세훈이 여차해서 어떤 불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겠지만 지금 MB의 최측근이었고 특임 장관을 했던 이재호가 지금 나섰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감옥을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대 MB의 사건은 절대 MB는 꼬리 자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MB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돈에 관해서는 철저했지만 MB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VIP 보고라는 이런 수많은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MB는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MB가 나중에 다 독박을 쓰게 돼 있어요. 제가 보면 지금이 여러분들 겨우겨우 지금 홍수가 나갔고 저기저기서 엄청난 비리가 몰려들어와서 겨우겨우 댐으로 원세훈이 막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지기 시작하면 원세훈은 무너지고 원세훈의 입에서 그리고 원세훈의 어떤 발언 검찰은 추가 기소를 통해서 엄청난 여러분들 엄청난 증거를 갖다 대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정부였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각하는 절대 돈에 관해서는 철저하신 우리 각하는 들어가지 않겠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한 게 박근혜 정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예요. 당연하지. 박근혜보다 독하니까 박근혜는 구속돼 있고 이명박은 아직 버티는 거야. 어? 이명박은 곧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명박이는 곧 대한민국 원세훈이나 이런 현재 김관진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키를 쥐고 있어. 김관진이가 여러분들 봐봐. 검찰이 점점 MB를 어떤 식으로 조여가는지 잘 봐요. 원세훈은 현재 구속당에 있고 추가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게 뭐야? 법무부 장관, 검찰의 윤석열 지검장, 그리고 대법원장. 이 사법체계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같이 여러분들이 불신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니잖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검사, 여러분들이 사실 불신합니까? 그래도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는 정말로 비교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깨끗하다고 느낄 정도의 라인이 갖춰져 있고, 어? 지금 이런 어떤 우병우 라인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년 2월이면 사법부의 정기 인사이동이 있고, 저는 내년 2월이 가장 이명박 사건이 함축적으로 수사가 된 다음에 본격적인 MB의 구속은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상할게요. MB의 구속, 한마디로 법정이 MB가 법정에 쓰는 날은 내년 봄. 좀 여러분들 좀 시간이 멀게 느껴지겠지만 수많은 사건을 검찰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면 내년 정기 검사 인사가 2월에 있고 내년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의 인사도 내년 2월에 있어요. 내년 2월에 정기적인 인사가 단행될 때 내년 봄 정도 되면 MB는 법정에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최성 고향시장 그리고 문성근 영화배우 수많은 사람들이 MB를 직접적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MB를 직접적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박근혜 구속 연장돼야 될 텐데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수백 번 얘기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어디 신배야? 저런 애들은? 저런 애들은 신배 방송 그 타이틀과 비슷한 거 보니까 신배 애들인가 봐. 그치?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그 왜 그러면 내년 이 영장 현재 여러분들이 정유라 기각 그리고 막 엄청난 오민석 판사나 이런 사람들의 과거 그 영장 실질심사 판사들은 양승태가 심어놓은 사람인데 사실상 내년 검찰 그 법원도 2월에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걔네도 사실상 이제 지금 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저는 제대로 이명박이를 잡으려 그러면 내년까지는 올 연말까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올 연말까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MB 검찰에서 준비를 잘한 다음에 내년 그 법원 정기 인사 검찰 정기 인사가 끝난 다음에 정기 인사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장 청구하고 재판부 배정하고 여러분들 그게 좋지 않겠어요? 그치? 지금은 우리가 사법부의 적폐 그리고 검찰의 적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장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가 정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어떻게 보면 검찰의 정기 인사와 사법부의 인사가 바뀐 다음에 검찰이 제대로 영장도 청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보면 김관진이가 지금 출국 금지됐다는 건 뭐야? MB 바로 밑에까지 간 거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MB 바로 밑에까지 사정의 칼날이 올라간 거야. MB 김관진 누구야?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 실장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한 새끼야. 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야 여러분들 웃긴 얘기 해줄게. 김관진님 대단한 새끼야.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실장. 예. 저번에 이 조기 대선이 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김관진이가 앉아있더라고. 이 새끼는 3대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새끼 첫 국무회의 때 김관진이가 앉아있더라니까.
양대가 뭐야? 3대까지 앉아 있었어. 이명박 때 국방부 장관. 어? 결국은 그러면 잘 생각해 봐. 왜 그러면 이명박 때 출세했던 놈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했겠냐? 특히 김관진이는 딴 사람들은 다 옷 벗고 그래도 물갈이가 됐는데 왜 김관진 유독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도 사실 국방부 장관에서 옷 벗고 전역하고 쉬는 게 하나 맞는데 왜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했던 놈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승진하고 안보실장까지 올라갔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뭐냐? 방산비리야. 아니야. 최순실이 방산비리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을 들춰보다 보면 록히드 마틴사 사장과 만났다는 얘기들이 있잖아. 어? 어? 결국은 방산비리에 최순실과 김관진이가 다 개입돼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최순실이가 김관진 사실상 최순실이가 인사권을 쥐고 있었잖아. 저 똘빵년이 뭘 알아 감옥에 있는 년. 저 년 아무것도 몰라.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 최순실이가 장관 인사 모든 걸 다 했잖아. 그럼 누구야? 이명박 때 국방부 장관, 박근혜 또 이제 최순실과 김관진 사이를 캐보면 결국 김관진이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을 맡고 있었던 이유는 가장 뭐냐? 안 봐도 뻔해요. 나중에 봐요. 방산비리예요. 그 방산비리에 최순실이 연결돼 있고 정윤회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김관진이랑 정윤회가 처음에 방산비리 시작하고 정윤회가 청와대 그 문건파동에 의해서 잠시 정계로 쫓겨나고 그때 전면에 최순실이가 등장을 하고 그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그래갖고 검찰이 발빠르게 뭐를 했어? 출국금지를 시켰잖아. 검찰이 김관진을 출국금지 시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범죄 혐의를 잡고 있다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검찰이 김관진을 출국금지시켰다는 것은 이미 검찰은 김관진의 혐의를 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김관진에게는 마지막 추석이 될 것이다. 예, 김관진은 마지막 추석이 될 것이고 추석이 지나면 김관진은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결국 김관진은 누구야? 이명박근혜 정권에 걸쳐서 국방과 안보와 이 방산비리를 저질렀던 바로 주범이고 그러면 이명박이 바로 밑단계까지 검찰의 칼날이 다가가고 있다는 건 뭐야? 이명박이를 잡기 위해서 원세훈과 김관진을 조져서 수많은 자료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거야. 왜 검찰이 당연히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모든 대한민국의 이 지경이 된 것은 이명박이가 몸통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똑똑한 검찰 나으리들께서 이명박이 몸통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겠죠. 몸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몸통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밑에서 부역했던 새끼들의 철저한 비리를 검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확보를 한 다음에 이명박이를 소환했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내밀면 사실상 이명박이는 못 도망가게 돼 있죠. 이런 모든 상황을 예견을 했는지 이명박이의 논현동 사무실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옛 MB맨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고 뭐 참모임을 하는데 요즘은 한 일주일에 세 번 모인대요. 예. 일주일에 세 번 모이신대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 각하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예, 모임을 너무 자주 하세요. 우리 각하 요즘 모임을 너무 자주 하시는데 뭐 급하신가 봐요. 예, 최측근들 예, 전부 지금 출국금지 당하고 뭐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재호까지 전면을 했고 내가 감옥 가겠다. 예, 지가 감옥 가겠다고 하는데 너도 감옥 가고 예, 이재호 전 장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도 감옥 가고 MB도 감옥 가고 예, 같이 가십시오. 예. 예. 결국 친이계 출신들이 전면에 등장을 해서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관건 개입 선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홍보수석실에서의 어떤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문건들이 발견돼 있고 결국은 어떤 그 대표적으로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애들 지금 MB맨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애들이 김효재 전 정무수석 조선일보 출신이죠.
MB 정부의 왕의 남자로 불렸던 어떤 특임 장관, 내가 감옥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만큼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지금 검찰이나 여러분들, 그, 수사에 MB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건 뭘까요? MB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에, 검찰이 얼만큼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그렇지. 지금 MB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고, 원세훈이 어디까지 불었고, 어떤 국정원 TF팀에서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가 가장 궁금한 거야. 그래서 지금 MB맨들이 전방위적으로 옛 뭐 이철우나 이런 애들을 동원해서 지금 국정원과 어떤 그 바쁘게 움직이겠지. 왜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가 내가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디까지 저질렀는지 알고 있는 게 가장 그래 두려운 거거든. 그래서 저렇게 MB의 전략이 이제 저는 눈에 띄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노무현을 끌어들여갖고 정치 보복이니 정치 뭐 보복이니 이렇게 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했으나 국민들이 여론이 이명박 구속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70%가 넘어가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갖고 결국은 프레임을 전환시켰고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원세훈의 어떤 꼬리 자르기 원세훈이가 사실 버틸 만한 인물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그래서 MB맨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수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나국상의 발언 MB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적폐청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네들이 정권 잡았었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다음에 이명박근혜 정부였어. 니들 과연 9년 동안 그러면 적폐청산 안 하고 뭐 했어? 왜 대한민국의 정의 바로 세우기를 안 했어? 니들이 얘기하는 적폐청산은 바로 적폐청산은 니들이 얘기하는 정치보복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할 여러분들 잠깐만요. 예, 노래 한 곡만 듣고 갑시다. 예, 여러분들 지금부터 예, 저는 정치는 반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정치는 여러분들 반전이 있는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가장 키워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가장 본의 아니게 키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니 누구 같아? 누구 같아 여러분들? 이명박이잖아. 이명박이야. 왜 이명박이냐? 아니야. 촛불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왜 이명박이가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키워줬냐? 우리가 왜 노무현이라는 정치적인 자산이 있었고 잘 생각해봐. 이명박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자마자 이명박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했던 건 뭐야? 친노 척살이었어. 그치? 친노 척살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세력의 사정을 칼날을 엄청나게 들이대면서 결국 어떻게 했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지. 그렇잖아. 이명박이가 광우병 촛불 집회를 지켜보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고 그 노무현과 친노 세력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잘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렇지. 그렇죠. 결국 지금의 문재인을 정치적인 거물로 키워놓은 것은 본의 아니게 이 정치라는 게 참 반전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키운 것은 사실 이명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과거 악행을 했던 것들이 의해서 왜 많은 국민들이 어땠어요? 17대 대선에서 잘 봐. 친노가 얼마나 위기에 있었냐면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이에게 정동영 후보가 대패를 하면서 그치? 잘 생각해봐.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정동영이가 대패를 하면서 그때 친노 패족 소리가 나와요. 그 친노 패족이 뭐냐? 니들 그렇게 정의롭고 니들 당당하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 하나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정치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친노 패족이었던 거야. 그 친노 패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그 친노 패족이라는 게 새누리당에서 나온 게 아니야. 민주당, 한마디로 진보 세력 안에서 친노 패족이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조중동의 어떤 지원 사격을 얻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잘 봐. 응?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하고 결국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세력들, 즉 민주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그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봉화로 내려갔고 노무현과 같이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은 사실 정치를 떠났지. 잘 생각해봐. 사실 이명박이가 아니었으면 문재인이라는 지금의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의 악행에 의해서 정치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문재인인 거야. 그렇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로 가면서 사실 문재인은 정치에서 끝났었어. 정치를 떠났었어. 근데 어떻게 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지. 노무현 대통령이 패족이라는 어떤 오명과 이명박이의 친노 학살에 맞서서 결국은 이명박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를 털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9년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서거를 하시게 되죠. 그때 어때? 친노 패족. 친노 패족 그리고 민주 세력 안에서도 외면받았던 친노가 어떻게 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의해서 급격한 여론이 동정론이 일기 시작했어. 잘 생각해봐. 그치? 우리가 잊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들을 사람들이 서거 이후에 발견하면서 다시 친노 동정론과 친노 결집 현상이 벌어졌던 거야. 그때 결국은 친노 세력이 사실 패족 취급받다가 친노가 급부상을 하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 상주 노릇을 했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할 때 상주 노릇을 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 않고 본의 아니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동시에 정치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야. 결국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문재인은 노무현재단 상임이사를 맡았고 결국 어떻게 돼? 국민에 의해서.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낸 걸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고 마음속에 그리웠고 마음속에 이명박의 정권에서 답답했던 불통의 정치가 시작되니까 답답했던 많은 국민들이 봉화마을에 내려갔었단 말이야. 그 봉화에서 맞이했던 노무현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따뜻한 사람. 과거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아닌 따뜻한 한 농부 시골에 그냥 할아버지였단 말이야. 그 할아버지를 정치적인 타살로 보내고 나서 많은 친노에게 정동, 패족에서 동정론이 일어났고 결국 문재인이라는 정치적인 큰 거물이 탄생하게 됐고 결국은 국민에 의해서 2012년 대선에 등장하게 된 거지. 결국 어때? 대선에 당선되기 전에 바로 2012년 부산 사상에 국회의원으로 등장을 해요. 2012년 부산 사상에 국회의원으로 등장을 하고 그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그것도 부산에서 그 당시만 해도 참 당선되기 힘들었는데 결국 문재인 그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같은 해 2012년에 대선에 출마했던 것이죠. 결국 어때? 그 박근혜에게 부정선거에 의해서 근소한 차이로 석패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잘 봐요. 결국 이명박 정치라는 것은 정말 그 이 반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명박이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타살을 당하고 친노가 패족 소리를 듣고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정치,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던 봉화마을에 내려갔을 때 양산에 그냥 내려가서 정치계를 떠났던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함께 결국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2012년 총선에 출마하고 대선에 출마했고 그 이후에 결국은 이명박이가 죽이려고 했던 친노 세력이 오히려 더 강해져서 지금의 정권을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 이명박이가 검찰 소환의 위기에 왔죠. 정치라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 이명박이가 다 자기가 저질렀던 이명박이가 과거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저렇게 정치적인 사찰과 어떤 그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타살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으로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문재인을 정치적인 거물로 키워놓은 것은 결국 이명박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 일은 이명박이가 어떤 진보 세력의 핵심 주축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죽여야만 했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수의를 입혀갖고 감옥에 보내려고 그랬던 이명박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그들의 최후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런 진보의 자존심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굴욕하지 않았고 이명박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결국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의를 입혀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감옥에 보내고 싶었지만 결국은 이명박이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토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가 참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엄청난 내용을 겪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바른정당이 위기예요. 어떤 바른정당이 위기냐면 자유한국당이 지역 당협위원장을 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당협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는 게 뭐야? 한마디로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지역에서는 그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이라 그래요. 지역위원장이라 그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부산 만약에 뭐 대구 달서 대구 달서에 뭐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면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이에요. 뭐 서울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장 지역구인데는 뭐 그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이 있고요. 전국의 253개의 당협위원장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유한국당이 현재 253개에 있는 현직 의원들뿐만 아니라 현직 의원이 아닌 그 지역 위원장들을 다 사퇴를 요구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치, 겹치지. 그게 무슨, 뭐가 겹치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253개 지역위원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바른정당이 복귀했을 때, 바른정당이 복귀했을 때의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현재 바른정당도 만약에 대구 달서에 바른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존재하고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역위원장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또 합당이 됐을 경우 만약에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누구를 또 지역위원장으로 세워야 되는지 엄청난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바른정당에 넘어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 12명의 지역위원장도 아직도 지금 시끄럽거든 그 지역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역위원장을 총사퇴시킴으로써 바른정당 의원들이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재 그런 보수 대통합을 놓고 지금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근데 이게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 당 지역위원장 당원 당협위원장이라는 과거 지역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뭐냐면 국회의원 설
국회의원을 출마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시의원 구의원의 공천권을 휘둘릴 수 있는 막강한 자리를 여러분들 쉽게 놓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당연히 안 놀라고 저항하겠죠. 어? 그래갖고 벌써부터 홍준표 물러가라는 소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들리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겨우 그 차지한 당협위원장인데 현직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음 차기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대구나 이쪽 지역에서는 출마하면 웬만하면 당선이 되잖아. 근데 지금 홍준표가 전원 사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바른정당은 거의 분당 위기에 있어요. 결국은 왜 이런 그러면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이 이런 전략을 쓰냐? 지금 홍준표는 가장 시급한 게 120석이에요. 자체적으로 120석만 만들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통과 안 시키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바른정당에서 13명만 빼오더라도 12명에서 13명만 빼오면 자체적으로 120석을 사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저러고 있고 결국은 그 바른정당 안에서는 진수희 최고위원이나 어떤 유승민 계를 통하는 많은 자강파 의원들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쓰지 말고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려 하려면 과거 김무성 계가 처음에 바른정당에 나왔다가 넘어갔듯이 그 수순을 여러분들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이은재가 바른정당 나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에 복귀하듯이 이번에도 그런 현상으로 바른정당에서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고 그게 언제가 될 것이냐 바로 추석 이후에 어떤 그런 바른정당도 쪼개질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지금 엄청 시끄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MB의 악행이 여기저기서 지금 국정원이 드러나고 있는데 와 그 미국의 썬데이 저널에서 지금 발표한 걸 보니까 MB의 국정원이 여러분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일 때만 사찰받은 게 아니더라고. 아름다운 재단 그 참여연대에 있을 때부터 박원순 시장을 사찰을 했고 심지어 박원순 시장이 어디까지 뒤졌나 했더니 여자 문제까지 샅샅이 캐고 다녔대. 정말 여자 문제까지 캐고 다녔고 지금 여기 드러나는 게 그래서 뭐 박원순 박주신 씨 있잖아. 박주신 아들 병역 문제를 결국은 막 끝까지 물고 늘어졌잖아. 그게 뭐냐? 국정원이 동원한 보수단체를 통해서 집요하게 동원했다라는 사실들이 여기저기 밝히고 있어서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명박이를 고소한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닐 때부터 저렇게 사찰을 엄청나게 했고 심지어 여자 문제까지 샅샅이 캐고 다녔대요. 그런데도 걸리지 않은 거 보면 참 박원순 시장도 깨끗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검찰이 김관진을 어떻게 보면 청와대 적폐청산 TF팀에 국정원 적폐청산 TF팀 그리고 국방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김관진이 개입돼 갖고 여러 가지 김관진 여러분들 얼마 전에 김관진 사인 봤죠. 그리고 MB VIP 문건. 근데 대부분 김관진이가 관여돼 있는 게 청와대 직보가 돼 있는 문건들이 발견돼서 김관진이가 출국 금지 됐거든요. 결국 청와대 VIP 보고 문건들을 결국 검찰에서 입수했다는 것은 김관진에게 얻을 수 있는 건 김관진이 결국 김명박에게 보고했냐 안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김관진 당연히 문건에는 VIP 보고라고 써있는데 그때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과연 할지 우리가 여러분들 좀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결국 국정원은 간첩을 때려잡으라 그랬더니 공영방송에 MBC 피드수첩을 때려잡았고 많은 연예인들과 어떤 많은 국민들을 사찰을 하고 때려잡았던 과거 악행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명박이 더욱더 추석 때 잠 못 드는 뉴스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검찰이 드디어 MB의 BBK를 재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찰 윤선열 지검장 뿐만 아니라 검찰이 드디어 BBK 처음부터 다시 재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진지게 했어야 될 일인데, 예, 이명박, 김경주 두 놈은 공범입니다. 김경주는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이명박과 김경주는 공범이고요. 에리카 김도, 눈치 젖은 아이가, 엄마는 누구일까요? 결국은 이 수많은 BBK 5,000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잃고 심지어 자살까지 잃었던 이런 사건을, 당시 면죄부를 줬던 검찰 새끼들도 다 잡아들여야 되고, BBK 면죄부를 줬던, 현재의, 검사들, 문무일이도 그 당시에 BBK 사건 연루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 검찰이 BBK의 전면 재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녹화하겠습니다. 네, 예, MB 추석 때, 예, 오늘 대국민 메시지 하나 또 저기 트위터에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이나. 제가 마지막으로 맞이할 그 추석입니다. 아, 여러분들, 저는 마지막이지만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저는 앞으로 밖에서 추석을 맞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러분들 짬지만 재밌었죠? 예,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